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원이 된 창경궁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그 뒤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순종 황제가 되겠는데요. 부왕이 계셨던 경궁에서 창덕궁으로 이렇게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거의 유폐되다시피 이렇게 갇혀 지내는 형국이 되게 되자, 당시의 학무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이제까지 창덕궁의 이궁으로서 하나의 대왕 대비 등의 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창경궁을 순종 황제를 위한 일종의 오락 공간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어원의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박물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좁은 의미의 역사 유적 등을 이렇게 유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인 박물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동물원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수족관, 표본관, 광물원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박물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원이 된 창경궁에 이런 박물관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09년 11월에 어원이 개설될 때이 창경궁의 정전이 되는 명정전 건물 자체를 박물관 본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이 된 것이 창경궁의 명정전과 그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유물들을 내부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이 탑을 장식했었던 팔부 신중의 모습이라든지 불상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또 외곽에는 그 회랑 지역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동종 불상 같은 것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오늘날의 이런 박물관의 기능을 대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자경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조 임금님의 어머니가 되는 혜경궁 홍씨의 거처였었던 자경전 자리에다가 일본식의 이런 벽돌 건물을 건축을 하고 본격적인 이왕과 박물관이라는 것을 개설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또 남아있는 이 계단 주변에 이 건물 밑에는 자경루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각종 전시물, 야외 전시 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박물관이 놓여져 있는 좀 높은 언덕 위에 다양한 석조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궁궐 내에 어쩌다가 이런 불탑이 세워져 있을까? 지금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이 이왕과 박물관의 야외 전시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종의 태실들이 이렇게 옮겨와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다 박물관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풍기대라든지 이런 석조 유물들이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게 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덕수궁도 시민 공원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이시는 전면에 보이는 석조전 왼편에 이황과 미술관이라는 것이 개장을 하게 되고 이런 분수대 등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1938년에 이 덕수궁 미술관으로 이황과 박물관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공간이 비게 되면서 이 공간을 장서각으로 이렇게 바꿔 이곳에 전적들을 보관하게 된 것이죠. 자, 원래 이 장서각은 지금 이 함인정 뒤편에 지금 이 보이는 이 건물이 장서각으로서 이미 만들어졌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1915년에 건립되었던 장서각이 이 1939년도에 이전을 해서 이왕과 박물관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곳은 표본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 표본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주변 지역들은 이러한 많은 식물들이 심어지면서 식물원의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명정전 우측 회랑 등에 이렇게 작약밭들이 조성이 되게 되었던 이런 천연색 사진을 통해서도 이 당시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경궁 내 곳곳에 이러한 벚꽃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지면서 오늘날의 하나의 벚꽃놀이의 명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909년에는 이 식물원 대온실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지금 전해오고 있는데요. 자, 이 대온실 내부의 사진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동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온실이다 이런 말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을 통해서도 당시에 이런 대온실도 하나의 박물관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식물 전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남아있는 대온실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런 대온실 우측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일본식으로 건축이 된 수정이라고 불렸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실로 이렇게 불려지면서 이곳 또한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이 앞에 큰 연못을 마련했고, 이것이 바로 춘당지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이 창경궁 선입문 쪽에는 이 홍학 같은 물새를 이렇게 방사해서 키우는 하나의 수금실이 대형 그물망에 의해서 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해놓으면서 방사를 했었던 이런 물새 공간들이 마련되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물원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되었으니까 당시에 아주 보기 드물었었던 사자라든지 아니면 코뿔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전시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창경원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동물원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원, 벚꽃놀이 또 이런 또 당시의 놀이공간 이런 것들을 아마 기억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창경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구경거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공간이 되었던 것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것이 계승이 되어서 특히나 이 봄철이 되면 특히 벚꽃이 한창일 때는 밤 벚꽃놀이가 대단한 인기를 끌게 되어서 창경원 봄맞이 하면서 이 벚꽃놀이가 대단한 볼거리로서 서울시민들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시에는 그래서 이들 관광을 오는 구경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케이블카도 운영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놀이동산도 만들어져서 허니문하우스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됐었고 놀이공간으로 많은 소풍이나 유락의 대상으로 창경궁이 시민들에게 자리 잡았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오원이 되면서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이렇게 각화되고 시민들의 놀이공간으로 바뀌어버렸었던 이 공간을 다시 정비하고 이곳을 다시 창경궁으로 재복원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제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춘당지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오락의 공간이 되었던 곳에 생태 환경을 새로 복원하게 되면서 이렇게 춘당지에는 원앙새가 날아드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원으로 바뀌면서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이렇게 격화되어 박물관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었던 창경궁의 변천사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